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나은시 원장님 앞으로 쏟아지는 질문들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정영훈 씨가. 네, 우리 집 강아지는 TV에서 동물만 나오면 미친 듯이 흥분하며 짖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심하게 짖는데 고칠 수 있는 훈육법이 있을까요? 아, 우리 준이도 이래요. 심지어 만화로 그려진 강아지만 봐도 짖어요. 이게 이 TV의 어떤 발달과 함께 약간 변화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전 브라운관 TV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TV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 브라운관은? 네, 왜냐면 이제 그뭐 144Hz 해가지고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플리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동영상 자체를.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브라운, 예, 그렇죠. TV 자체가 평면, 이제 패널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준이는 너무 봐요.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는 TV를 안 보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네네. 또 어떤 강아지 뭐 드라마도 찾아서 본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얘는 가만히 있다가도. 강아지만 나오면 엄청 짖어요. 일단 예전에는 이제 소리에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이제 보이는 영상을 보고 저 친구 뭐지? 라고 왜 우리 집에 왜 왔지? 라고 해서 이제 경계심에 하는 약간 그런 짖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자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보여줄 때마다 뭐 나쁜 게 아니니까 뭐 간식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좋은 기억으로 칭찬해 주면 아이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짖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거 우리 집인데 왜 제가 갑자기 화면에서 튀어나왔지? 창밖에 있는 아이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고도 짖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실험 있죠. 강아지나 고양이나 거울 앞에서 과연 인식을 할까? 자아 인식을 할까? 한다라고 하면은 인식을 일단 못 합니다. 못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거울 뒤로 가던가.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걸 거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창 밖에 있는 아이 누군가 저 누구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준이가 이제 TV에 나왔었거든 옛날에. 네네네. 그 개밥 예 그렇죠. 프로그램에 나왔어. 근데 자기 보고도 엄청 짖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나 자기 얼굴을 인식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자아 인식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나와도. 근데 엄마가 왜 저기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옆에도 있는데 저기도 있지? 그치 그치 그치. 이런 경우에는 여기 옆 한번 옆으로 훌쩍 보고 또 이제 TV 보고 막 짖는다. 그럼 짖을 때마다 간식 같은 걸 주면 좀 좋은 기억으로 인식을 한다. 네. 안 짖는 타이밍에 주는 게 중요해요. 안 짖을 때. 강아지가 뭐 24시간 짖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 인터벌. 짤막한 순간에 괜찮아 뭐 그렇게 주시면 딱 주면 어라 안 지지니까 뭐가 나오네. 네, 그렇죠.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501